자, 제가 보기엔 이 지문에서 이 문장이 가장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당신이 1850년대 빅토리아 여왕의 궁전에 가본다면, 그리고 또이 제국이 한 세대 안에 끝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너는 웃음을 받으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건물에서 쫓아나게 될 거예요.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커멓게 적어놨는데, 이것들이 어떤 동사였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당신이 궁전에 가본다면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동사, 맨 앞에 있는 것들은 had gone이 됐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if he had gone to her court in 1850. 그리고 병렬 구조로 나왔던 동사, S로 출발했던 동사, 뭐였죠? Suggested that. 대절이라고 암시를 해보는 거죠. 뭐라고? That this empire,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Would be over. 아마 사라지고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표현이죠. 언제?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나와 있는 out of the building이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건물 바뀐지, 뭐, 궁전 바뀐지, 아니면 궁전 마당 바뀐지, 이게 중요하진 않잖아.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if와 had pp의 가정법이었다는 거죠. 그럼 콤마 찍고 나왔을 때 가정법 나오는 조동사 would를 적어 두셔야 되겠죠. 인정?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였죠. 그 여기다 head pp를 써줘야 되는데 앞에 would라는 조동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동사 원형화 되죠. 그래서 head, have, pp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비웃다라고 하는 동사에 laugh를 써줘야 되는데 laugh가 너가 웃는다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수동화시켜서 적어줘야 돼서 이 pp를 been, laugh, drew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겁니다. If you had gone to the court, her court in 1850 and suggests that this empire, 이 제국이 would be over. 끝나게 될 건데 한 세대 안에 within a generation. 그렇게 된다면 콤마 찍고 you, 미안해요. you 조동사 would have pp have been left. 다음에 out of the building 이렇게 적어 줄수 있는 것이죠. 뭐 한번 스크린을 꺼보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스크린을 껐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간다면, if you had gone 어디로 갈까요? to her court, court 언제? in 1850s, 1850년대에 간다면, 그리고 병렬이었죠? and suggested 뭐라고 제안할까요? 너 끝났어! suggested that this empire would be over. 끝나게 될 건데 언제?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끝날 거라고. 그 다음에 콤마 빡 찍고 제대로 써줘야지. Will, 그러면 would have been left. 네가 웃음을 받을 것이다.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Out of the building, 건물에 쳐나가라고. 오케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더 적어두시고요. 선생님이랑 요 동영상 좀 어려우면 한번더 들어주는 거, 두번 정도 들어주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어두시고 놓치지 않게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강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